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 낮에 올린 영상에 물을 주어도 물 반응도 없고 짱짱하지도 않고 속에서 흔들리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죠. 예, 요 아이가 아무래도 탈이 났다 싶어서 예, 오늘 바로 뿌리 확인하고 예, 분갈이를 새로 해줄까 하네요. 예, 요게 지금 물 반응이 없다 보니까 지금 흙이 축축하죠. 제가 물준 줄도 모르고 이 너무 반응이 없는 얘 쪼글쪼글 거리고 있길래 물을 안준줄 알고 오늘 재차 물을 주었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랬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상태가 심각하죠. 예, 흰빛 곰팡이인지 아니면은 손깍지인지 예, 저렇게 하얀 게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로 깨끗하게 지금 씻어 와서 예, 요렇게 되었지요. 예, 요렇게 해서 바짝 말리고 휴지로 조금 닦아주고 예, 요 아이는 아무래도 제가 뿌리를 적심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예, 뿌리 상태도 완전 까맣고 풍성하지도 않고 예, 요 아이가 뭐 뿌리가 이렇게 있어도 뭐안 좋으니까 이 물없을을 못했겠죠. 예, 그래서 속이 어떤가 싶어서 요렇게 휴지로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이 적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뿌리 상태도 안 좋죠. 예, 그래서 적심을 했더니 예 뿌리는 괜찮죠. 예 뿌리 목대는 괜찮아서 그대로 새 뿌리 받으면은 아주 건강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목대는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예 요렇게 해서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은 물없을을 못하는 뿌리가 되었으니까 요새 뿌리를 받으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깨끗하게 해서 마른 흙에 심어주고 물은 안 주면 되겠죠. 예, 원래 있던 화분은 너무 깊이가 크고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 얕은 화분에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대수청, 굵은마사 요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또 위에 잔마사 조금 살짝 뿌리고 예, 분갈이 흙을 채워서 새 뿌리 한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되면은 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분갈이 흙 채워 넣어주고, 요 아이가 사실 항상 물 주도 그렇게 물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참에, 예, 적심을 새로 해서, 예, 요런 다육이는 새 뿌리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원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 뿌리는 이, 살려두는 것보다 적심을 해서 예, 새 뿌리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예, 요렇게 분갈이 흙으로 요렇게 심어주고 물은 한 20일 후에 한번 주면 될것 같아요. 예, 한 20일쯤 되면은 뿌리가 요즘 가을이라서 잘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탕탕탕 한번 해주고 예, 요 아이를 뿌리 확인을 잘 해보았죠. 예, 제가 이상해서 물준 아이는 이렇게 입장이 쪼글거리지 않는데 싶어서 제가 물을 안준줄 알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영상을 확인했더니 예, 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흙에서 흔들리고 예, 입장도 안 짱짱해지고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아이 뿌리 확인했더니 아주 상태가 심각해서 적심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예, 요렇게 복토 요렇게 돌려주고 요렇게 심어주고 건조하게 관리하고 조금 반 그늘에 너무 햇빛 있는 것보다 조금 은은한 햇빛에 놔두면은 이 뿌리가 잘날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해서 한 20일 후쯤에 물 한번 주고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올려볼게요. 예, 음악과 함께 올려볼게요.